안녕하세요. 대한상공에서 전북 인력개발원 원장 노형만입니다. 전라북도 뉴딜 사업인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4차 산업 핵심인 드론 분야에서 4,000명 이상의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아빠 33살 훈련생 김윤성입니다. 군산에서 33년째 거주 중이고 4차 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의 잠재력을 보고 전기차 전문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산 마이스터고 자동화기계과 2기 졸업생으로 기계 쪽 분야에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 단지가 구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인력개발원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분야의 다양한 과정을 개선하거나 준비 중인데 예, 고용산업 이익의 극복과 지역경제 체질 강화를 위하여 군산형 일자리 참여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차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기자동차 구성 및 핵심 분야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기자동차의 생산, 정비, 검사 등의 실무에 종사할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전기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서 막막했지만 교수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전기차에 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매 단원마다 평가를 통해 제 실력을 평가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관련된 전기 이론 및 실습을 기본으로 구동 모터, 고전압 배터리 기술과 전장 편의 장치, 그리고 세시 장치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의 자동차와 크게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알고 나니까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내연 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초부터 심화 과정을 순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내 전기차 기업의 유치로 미래 자동차 제조 기술 전문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 전라북도 밖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의 제조,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계속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전기차 분야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입학 후에 자동차 정비기능사와 지게차 필기시험에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저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공에서 전북 인력개발원에서는 거점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